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 이용해 가지고 치킨 누들 스프 스타일 인트로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한번 그 질문 주신게 있어 가지고 어 저도 치킨 누들 스프 몰랐는데 보니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최대한 쉽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치킨 누들 스프 인트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넷플릭스 스타일 인트로 만들기에 조금 변형이거든요. 약간만 다른 거여가지고 사실은 그 방식을 응용을 하면은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이널컷 타임라인으로 일단은 영상 두 개를 일단 가지고 옵니다. 영상 두 개.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베이직 타이틀 해가지고 글자를 넣어주는데 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중간 지점 혹은 어느 정도 영상이 나오다가 탁 나오도록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글자를 뭐 원하는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어, 글자 크기보다도 일단은 글자의 채를 좀 두꺼운 걸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글자 안에 영상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폰트를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잡아주고, 먼저 처음에 나올 글자를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뭐 색깔은 여기 페이스에서 원하시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이 나올 구간,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이제 커지는 구간이죠. 커지는 구간에다가, 커지기 시작해야 되는 구간에다가 일단 마커를 추가해줘요. 마커 추가해놓고, 그 다음에, 어, 블레이드로 글자를 잘라줍니다. 자르고, 그리고 이 글자에 이제 키프레임을 줄 거예요. 비디오 인스펙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케일에다가 키프레임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막의 끝 프레임으로 가서, 키프레임을 주고 확대를 시켜 주는데 지금 이 슬라이드 바로는 400% 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글자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데 이 글자가 화면을 꽉 채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C도 그렇고 O도 그렇고 가운데가 뚫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도 배경이 계속 보이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포지션에도 앞에다가 키 프레임을 주고 끝부분에도 키 프레임을 줘 가지고 조금 이동을 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n 이런 거는 이제 꽉 차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뭐 어떤 식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꽉 차기만 하면 됩니다. 색깔로 꽉 채워주고 지금 요거는 이제 폰트별로 폰트가 좀 두꺼운 거가 있으면은 음 조금 확대를 좀덜 해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어7,000% 정도는 해야 꽉 찼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확대도 하고 이동도 시켜놨는데 여기에서 밑에 이제 트랜스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이 화살표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 가지고 기본이 지금 스무스로 잡혀 있는 것을 이제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요거는 이제 확대를 할때 확대되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글자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그 방향을 얘기를 하는데 스무스로 잡아놓으면은 좀 이상하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리니어로 바꿔주고 더 눌러가지고 완료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생을 해보면 글자가 나왔다가 이제 확대되면서 여기 에 이제 영상을 이제 채울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제가 치킨 누들 수프 그 영상을 보니까 이 글자 색깔이 조금 유지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음 거기에서는 제너레이터에서 솔리드로 들어가면 커스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커스텀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커스텀을 약간 이런 식으로 영상하고 조금 겹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커스텀 색깔이 글자 색깔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커스텀 색깔도 노란색으로 바꿔 줍니다. 자, 바꾼 다음에 비디오 인스펙트로 들어가서 오퍼시티에 키프레임 주고, 끝부분으로 가서, 키프레임 준 다음에 0%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커스텀이 나오면서 이제 점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블렌드 모드를 여기 있는 스텐실 알파로 바꿔줍니다. 음. 자, 이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가 확대되면서, 배경 영상이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3개 있는 클립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어주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재생해 볼게요. 글자가 나왔다가 확대가 되면서 배경 영상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음, 이렇게 만들면 이제, 치킨, 누들수프하고 비슷한 스타일의 인트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글자를 넣을지, 그리고 폰트를 어떤 걸 쓸지에 따라가지고 약간 값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음 직접 만드시면서 이 값을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